사근하신 절인데 그 의상수의 절을 다 지었느냐. 그러니까 이제 폐사가 되고 왕사 국사의 이름을 걸어야지 절이 그 유생들로부터 지키는 데 유리했다 그래요. 그래서 거의 다 그냥 왕사 국사들이 다 지었다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의상승이 창문하신 절입니다. 중국에 이제 유학을 갔다 오셔서 이제 기도처를 수행처를 찾아다니시는데 요 밑에서 이제 수행처를 찾아다니다가 저희들도 뭐 차를 타든 기차를 타든 어디만 보면 절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? 의상승도 찾아다니셨는데 이 밑에서 이제 마을에서 노숙을 하시는데 꿈에 이제 어떤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일 아침에 스님을 모시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.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도량을 스님이 보시고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금산 고량으로 가세요. 그렇게 이제 꿈에서 이렇게 계시를 했대요.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안녕을 받을까 어떤 그러한 거림이 오셔서 제가 스님을 안내를 좀 하겠다.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꿈에 들은 얘기는 있지만 이제 얘기 안 하고 이제 따라오셨대요. 이렇게 오셨는데 이리 와서 보니까 아주 그저그만이거든요. 옆에 조금 이따 제가 안내를 할 텐데 옆에가 물이 허리까지 오는 우물이 있어요. 돌 사이에. 길을 먹으면 헛방이거든요. 근데 허리 가까이 오는 큰 돌 틈에 큰 우물이 이만한 우물이 크겠어요. 자연 우물이. 그 우물이 있지. 또 산꼭대기지. 앞에서 쳐다보니까 안대가 막 기가 막히거든요. 이 바위들도 저 밑에 동그란 또 바위들이 있어요. 저 청담실 사리탕 밑에 일단 가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동그란 그 자성대 같은 게 있고 지금 집이 올라앉아 있는데도 저기 직각 절벽이에요. 인터넷에서 한번 보세요. 그럼 드론으로 찍어놨을 거예요. 드론으로 찍어놨는데 저 꼭대기 저 정도 높은 직각 절벽 위에 이거 좀 더 높아요. 집이 쫙 이렇게 있는 거야. 그것도 방석이 막 굉장히 큰 방석 같은 돌이 있는 거예요. 그것도 자선대기죠 또. 자선대가 구석구석이